자, 농부 M 선수 대 지상 선수의 10선승 스폰방 제3회 매치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분권의 신 지상 너무 유명하죠. 분권 워낙 잘 맞추는 선수고, 농부 M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쉐켄 이제 횡신해서 왼손을 저렇게 스텝을 이용하면서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특히 니나 유저들이 잘 쓰지 않는 뭐 연잡이라던가 다양한 기술들을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 선수가 벽에 몰렸을 때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 같네요. 레봉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러나 분권의 신이지만 지금 일단 첫 판일 거예요. 방송 키자마자 아마 매치업일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손이 안 풀린 느낌. 자, 쉐켄 압박을 조심해야 됩니다. 농부인 선수는 쉐켄과 원투 쉐켄, 웬어퍼 투 쉐켄, 그리고 웬어퍼 투에서 추가 타로 이제 쉐켄을 끊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카운터내는 걸 잘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비약 아픈 거 들어갔어요. 레이지 만들어주나요? 레이지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붕신! 붕권의 신! 자, 역시나 붕권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저 마음, 그리고 습관적으로 붕권이 나가는 선수예요. 하단 이렇게 웬어퍼 투 한 다음에 추가 타를 저렇게 사용을 해주거든요. 저걸 이제 막기 시작하면 이렇게 예, 웬어퍼 투 한 다음에 쉐켄,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의 플레이죠. 저런 플레이들을 조심해야 돼요. 지상 선수 분권 노리고 있죠. 자, 그러나 분권에 대한 딜레이 캐치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농부엠, 레드를 맞추거나 아니면 이거 레그 스윕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웬어퍼 투, 아, 쉐켄에 대한 대처로 횡상공 누가 더 빠를까요? 에데르기파가 좀 더 빨랐습니다. 이게 쉐켄을 하면 보통은 이제 아래쪽으로 횡신을 돌거든요. 근데 이제 위쪽으로 횡신 돌아가지고 방금은 횡상고가 이겼죠. 횡상고가 이제 시계횡을 돌기 때문에 왼손 기술을 잘 피합니다. 사실 어느 횡을 가든 간에 횡상고가 대처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까지 들어가고요. 자, 벽으로 몰리면 안 됩니다. 지상 가드 잘해줬어요. 병력장 하나요? 그러나 이 선수는 분권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서 분권 막힘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현얼 긁거나 기와 같은 거, 그래도 분권을 합니다. 이 선수는 레드 있어요. 자, 레드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죠. 여기서 기다렸다가 때려주는 지상 참을성이 좋습니다. 저기서 사실 뒤로 구르거나 아니면은 일어났을 때 심리가 농부엔 선수가 훨씬 좋았거든요. 자, 기다립니다. 쉐켄 이러면서 오, 분권 읽을 수 없는 타임 분권. 자, 하지만 중립가드였나요? 가드백이 좋았기 때문에 리버사이버를 띄워주고, 자, 콤보 미스. 자, 계속 압박.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농부엠. 그러나 카운터 분권한테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분권 있어요. 분권 하는 척. 자, 이득 아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사실. 0인데 무섭죠. 뭔가 모션이 자신이 불리한 것 같고. 자, 레브 끊었습니다. 횡상고 한대 싸움. 또 누가 아, 다 왔어요. 지상 선수의 용포가 나왔습니다. 1대0 세트 스코어 앞서가는 지상. 자, 농부엔 선수의 지상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아, 일단 맵 자체는 지상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맵이 나왔는데, 니나라고 여기 맵에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벽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캐릭터고 벽 부시는 데 데미지도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단 카운터 이거는 끝낼 수 있죠. 아프게 때리네요 농부. 야, 이거는 사실 약하게 때렸으면 죽는 체력은 아닌데 제일 아프게 때렸네요. 안전하면서도. 자, 비약 맞고 딜레이 캐치. 이러다가 횡신하다 한 번씩 긁는 농부엠 선수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지상 선수가 어퍼나 아니면 분권 같은 걸로 얼마나 카운터를 쳐줄 수가 있는가가 중요한데, 하이킥! 자, 이러면 농부 선수한테 기세가 올라옵니다. 쉐켄 압박 조심해야 돼요. 쉐켄 이득. 자, 저렇게 실각 스텝을 밟고도 중단을 한번 깔았지만 저 상황에서 충분히 연잡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돼요. 자, 분권 노리나요? 가만히 있는데 압박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압박돼요. 아, 여기서 카운터! 손을 번쩍 뜨는 농부엠. 아, 어렸을 때 발표 좀 해봤을 것 같은데요. 자, 라운드 하나만 가져가면 1대1 동점의 상황. 벽은 하나도 부셔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풍이 사실 안 부셔지는 게 이 맵에서는 좀 의외의 일이긴 합니다. 비약 안 들어가고. 자, 한 번쯤 부셔질 때가 되긴 했거든요. 이거 자리만 바꿀 수 있다면. 아, 소금 뿌리기로 1대1 농부의 선수가 빠르게 따라갑니다. 자, 농부엔 선수의 지상 선수의 세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두 번째 세트는 조금 일방적인 그림이 나왔는데, 이유를 뽑자면 지상 선수가 압박을 갔을 때
농부엠 선수가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대처가 안 됐거든요. 벽에 몰아넣고 새로운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잡기 못 풀었어요. 이거 상황 좋죠? 어, 점프? 어플을 맞춰야 돼요. 이거 결국에는. 네, 어플을 맞춰야 되는데 짠손? 심리? 레봉 노리고 있어요. 먼저 끊쳐 농부엠 선수가. 사실 농부엠 선수는 두려움이 좀 없는 선수거든요. 제가 직접 게임을 해봤을 때 느낀 건데 상대가 레이지라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요. 보시나요? 조금 약하게 부셔진 모습. 동거인 끝거리 쌓았기 때문에. 자, 벽 근처. 와, 쌍피가 나오나요 여기서? 자, 벽강 시키고 역가드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 안 노리고 짠발로. 자, 라운드 동점 만들어주는 지상. 무단님 12개월째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펑 악마발 긁는 타이밍이죠. 그렇죠. 악마발 긁고도 상대가 내매기가 힘든 게 웬어퍼 2가 있기 때문에 지상 선수 천천히 그래도 쫓아갑니다. 호흡 자체로는 사실 농부엠 선수가 훨씬 빠르거든요. 게임의 호흡은. 그러나 지상 선수의 이 침착함에서 나오는 분권 타이밍,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서로 무엇을 잘 노리냐. 자, 쌍장 하단. 이거 이길 수도 있겠어요. 레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레아 캔슬로? 데미지 볼까요? 자, 쌍비 이후에 죽진 않는데요. 자, 하지만 상황이 좋아요. 누가 빠르나요? 야, 지상 선수가 좀 더 빠르네요. 와, 이게 폴의 한방역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잘 긁어주는 농부엠. 하이킥 조심해야 됩니다. 와구도 지상 선수에게 남아있고 지금 농부엠 선수가 사실 슬라이딩을 한 번씩 노리는데 이렇게 이거를 지상 선수가 잘 안 맞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불꽃! 한 번 더 나오나요? 자, 버크시 불꽃! 아, 맞고 리버스 사이버리! 벽까지 가요. 안 가도 끝낼 수 있고요. 슈퍼 쌍장! 와, 서로 한 라운드씩 레이지에서의 역전을 주고 받습니다. 잘 앉아주는데요. 짠손. 용포 하단은 조금은 욕심이죠, 사실. 슈퍼 쌍장. 네, 대시 쌍장. 계속 쌍장. 무한 도전. 아, 이거 거의 끝났어요. 역전 많이 힘든데요. 많이 어렵죠. 한번 어떻게 띄우지 못하면 어렵죠. 와구각인데요. 아,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였던 상황이라 달려가서 와구를 쓰면 아무래도 상대가 낙법치는 상황에 내밀면 무조건 카운터를 낼 수 있는 절대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노릴 수가 있었죠, 농부 선수가. 자, 이렇게 해서 1대2 먼저 앞서가는 농부 선수입니다. 자, 농부엠 선수의 지상 선수의 네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횡신하단 긁고 시작하는 지상. 두 번 부지화를 좀 잘 쓰고 있네요. 벽에 몰아넣었을 때 결국 분권 노리는데 농부엠 선수가 지금 가드가 탄탄하거든요. 워퍼? 벽까지는 거리 멀기 때문에 일단 날리고 시작합니다. 달려 심리. 아, 일단 벗어나는데요. 농부엠 선수 띄우고 리버스 아이보리. 아니, 리버스 디바인. 이거 미스? 큰데요? 와, 이걸 막았어요. 야, 이건 진짜 막기 어려웠죠. 솔직히 말해서 뭐 컷킥이 만약 나왔다면 레아 캔슬로 끝나는 상황이고 분권을 자주 노린 지상 선수이기 때문에 앉는다는 선택지가 나오기가 힘들었거든요. 자, 비약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마발 또 이득. 계속 심리를 꼬아주고 있어요. 지금 횡신 양손으로 중단을 걸었는데 횡신 오른발로 또 하단을 걸어줄 수도 있는 거라 가드가 좋습니다, 농부엠. 자, 어퍼 타이밍. 벽까지 보내고 어디 가나요? 안 돼요! 와, 지금 헬리콥터 부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자, 병력장에서 한 번 더 가나요? 레봉 남아있는데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나요? 일어나 위험한데요? 농부? 일어났어요? 아, 불꽃! 야, 잡았고! 근데 3탄 안 잤어요! 야, 이거 상단일 줄 알고. 근데 사실 방금 앉을 이유는 없었어요. 만약에 상단을 막더라도 가드 백도면 거리가 멀어지고 레이지 드라이브로 벽 데미지를 노려볼 수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판단. 자, 그러나 여기서 어퍼 카운터 딜레이 캐치 기다립니다. 쉐켄 압박이 오기 전에 끊어야 돼요. 지상 선수는 쉐켄 압박이 옵니다, 슬슬. 자, 오지 못하게 와구 깔았지만 여기서 하단 카운터 벽 콤보 잘 때리고 악마발인가요? 자, 계속 하단 긁습니다. 그러나 횡신 레봉이 남아있어요. 아, 그러니까 파워크래쉬로 대처. 레봉이 나오더라도 나는 데미지를 무시하고 경감시킨 다음에 때리겠다. 아, 확실히 이런 판단 자체가 농부엠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노련하죠. 자, 슈퍼 상장 한번 하단 긁나요? 긁는 타이밍. 농부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벽에서 끝내고 싶죠.
자, 횡신 쉐켄 하면서 압박하면서 자 그러나 횡사고 빠져나오고 한방 같은 체력. 아 그러나 다시 한번 쌍장 막기 힘들어요 여기서. 리나가 거의 저 상황에서 무적 수준이기 때문에 가드하기가 많이 힘들죠. 자 농부 선수가 1대3으로 다시 한번 스코어 앞서갑니다. 자 농부엠 선수의 지상 선수의 5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원투 쉐켄 쌍장 안하고 기다립니다. 쌍장을 많이 쓰거든요. 파워크래쉬를 한 번씩 깔아두고 있기 때문에 지상 선수 입장에서도 중단 압박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웨너버트 맞고 딜캐 정확하네요. 신기술로 쌍장류를 정말 잘 쓰죠 농부엠 선수가. 어퍼 한번 노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 야 콤보 대박 콤보 나올 뻔했죠. 어떻게든 한방 와구나 어퍼 카운트 한방 아니면 횡신 돌아서 어퍼 각이 안좋아서 분권 때려야 돼요. 분권 이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구호! 야 여기서 이러프 한다들 저게 구 양발하면 나가는 기술인데 안쓰거든요 사실 저런 기술. 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죠? 그 지금 악마발 긁고 횡신 양손이랑 횡신 오른발 이지를 너무 잘 걸어주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맞자마자 북치기 같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악마발 한 다음에 웬어퍼 2나 이런 걸 써버리니까. 와 말립니다 말립니다. 지상 말렸어요. 농부 선수한테 말리면 진짜 순식간이에요. 호흡이 진짜 빠르거든요 이 선수가. 제가 본 리나 유저 중에 가장 호흡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공격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자, 둘, 셋, 넷. 병머리까지 완벽한 농부엠. 자, 그러나 이거는 지상의 기회. 제벽강에서 콤보 미스. 그러나 오히려 카운터 상황이 나오면서 자, 라운드 하나 가져갑니다. 양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선수들이라 자, 이거 연잡이죠? 못 풀어냈습니다. 상황 좋아요. 아가미 백이 가나요? 아우 움직이지 말라고. 호민기 와 잘합니다. 와 농부 선수 스텝 보세요. 진짜 압박 보세요.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앵글 돌리면서 같이. 와 지상 선수가 뭔가를 내밀 수가 없어요. 노린다면 업하고 노린다면 와군데 그게 통하냐는 거죠. 안 통하죠. 일방적으로 이거 안 통하고 긁어야 돼요 하단을. 결국 그러면 어퍼만 노리고 있어요. 안 맞아주는 농부엠. 어 근데 결국 통했어요. 와 고집스럽습니다 진짜. 지상 선수의 고집 패턴 레드겠죠. 알고 있으니까 대시 가드 병력자가 그럼 쓰고 싶은데 그 병력자가 어떻게. 아 1대4. 자 농부엠 선수의 지상 선수의 6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비약 잘 막아줬어요. 하단 오 일단은 횡상고 잘 때려줍니다. 지상 횡상고 타이밍은 진짜 기가 막힌데 뭔가 저거 말고 내밀만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자 타이밍 싸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쌍장각이 오는데요 이러면. 자 횡신 치지 말라고 계속 압박 들어갑니다. 농부엠의 호흡 와 너무 공격적이에요. 아니 이거 풀어내려면 지상 선수 입장에서 막는다라는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상 선수도 공격적인 선수예요. 참는다는 선택지가 굉장히 예, 귀찮을 겁니다 사실. 공격하고 싶죠? 분권 때리고 싶거든요. 자 압박 들어오는데요. 분권! 저 이게 분권! 분권의 신! 자 그러나 벽에 다시 한번 몰렸어요. 이러다가 세켄에서 잡기 나오면 그거 걸려줘야 되거든요? 기다립니다. 원투 웨너부터에서 압박. 와 횡상고 타이밍 좋네요. 어 이거 위험한데요? 병머리가 되진 않는데 네 병머리가 되진 않죠. 여기서는 사실 레이자트 선택이 제일 무난하지 않았나. 시계축으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콤보가. 어퍼 안 들어가고 자 기다립니다. 저렇게 쉐켄을 허공에서 가르고 있으면 와구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농부 선수가 쉐켄을 안 쓰고 하단 긁거나 슬라이딩으로 들어오거나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타이밍 잡기가 정말 애매하죠. 자 쉐켄 다시 한번 긁고 와 1탄은 이질폭으로 피했는데 나오기 전에 이질폭이 역으로 카운터. 자 어퍼 한 대면 되긴 합니다만 딜캐 완벽한 농부 또 기다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 야 진짜 니나 한 3배속 한 것 같습니다. 3배속 저렇게 니나 할 수 있으면 니나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니나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니나만 했을 텐데. 자 기다리는 지상 선수 잘 돌았죠. 아! 이게 레버가 중립으로 안 돼서 RM바에 나갔습니다. 아쉬운 상황. 상황을 때리려고 했던 것 같죠? 아 지상 선수가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이킥 노린 것도 들어가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게 쉐켄한 다음에 반시계를 쭉 돌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농부 선수가 하이킥 같은 거 쓰면은 역카운터 난단 말이죠. 레봉 조심해야 돼요. 근데 쓸 각을 안 주겠죠. 농부 선수가 먼저 때려요. 이렇게 항상 쓰기 전에 끊어줍니다. 자 농부 M 선수 대 지상 선수의 7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발산 처음 나온 것 같죠? 발산했었다는 거는 현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긁겠다는 생각일 수 있고요. 지상 선수도 조금은 빠른 프레임의 기술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악마발을 맞춘 뒤에 중간중간 이렇게 압박 들어온 걸 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와 농부 선수 스텝 보세요. 진짜 결계를 치고 게임한다는 느낌이 이 선수에게 듭니다. 그런데 그 결계가 뚫을 수 없는 결계인데 중요한 건 이 선수가 결계 안에서 무기를 또 던져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거 콤보 약간 애매했고 레봉 믿나요? 어 귀여워 짠서 동시 다행히도 자 체력적으로 우세했던 지상. 와 아까와 같은 상황이죠. 1타는 피해지는데 2타에 카운터가 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선수 입장에서 최고의 타이밍으로 맞고 있고요. 자 실각 스텝 연잡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뿜어낼 때가 됐기 때문에 자 지상 선수 한방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 노리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농부 선수에게 그 틈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 다시 한번 또 완벽한 타이밍에 발사되기. 벽에서 콤보 잘 때려주고 농부엠. 자 횡산고밖에 선택지가 없긴 합니다. 사실 막혔을 때 크게 위험한 느낌도 아니고 일단 웬어퍼나 우와! 뒤잡았어요. 순간적인 횡신으로 여기서 노릴만한 거 있나요? 원투 또 쓸 것 같은데요. 농부엔 선수는 오! 오! 큰 거 왔습니다. 자 드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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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콤보가 미스! 레드! 라운드 4 어쩔 수 없었네요. 자 농부 실각 스텝에서 세켄 쓸까 말까. 아 실각 스텝 회피력 보세요. 어퍼 안 맞습니다. 저거 와고를 써도 못 맞추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폴 입장에서 낮은 판정의 중단이 그렇게 많이 존재한 건 또 아니거든요. 하단 아 지상 선수 지금 답답한 게 눈에 보입니다. 어 이거 좋죠. 이거 좋죠. 기회가 왔어요. 아 그러나 미스? 어? 레봉인가요? 레봉인가요? 한방 노리면 이기는데 실각 세켄 보여주기만 하고 오 딜캐 자 한방 레드 있어요. 농부의 선수에게도 짠발인가요? 아 기와 와 위기의 순간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달려서 발사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 선수가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질폰 같은 거 노리다가 역으로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자 횡상고 자 먼저 때리는 농부 딜캐 당합니다. 이거는 악마발 쓰나요? 어 잡기로 풀어나가 모습 잡기를 계속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느린 기술이 올라 그럴 때 그때 어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타이밍이 안 돼요. 레봉 안 맞고 쌍장 딜캐 있어요. 자 이득 어 근데 또 쌍장 들어와서 이지걸지 말아라. 나는 반항하겠다. 와 게임이 끝났던 상황이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번 판은 좀 다를 수 있을지. 횡신 어퍼 시계행 어퍼 좋았습니다. 안 부시는 게 낫죠. 이거 부셔지나요? 자 안 부시지고 와 발산? 이후에 심리? 이거 뒤에 병풍이 본인이 몰렸는데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런 압박이 됩니다. 와 아, 이거 니나라서 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오비스 병풍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지상 선수 여기로 가면 안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반시계가도 빠져나오고 있죠. 저기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쌍량 같은 거 한 대 맞았을 때 터집니다. 자 오민기 미스. 사실 이거 양잡 같은 거 걸어서 빠져나온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자리를 바꿔주기 때문에. 와 이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지일 수 있었지만 농부 선수가 쉐켄 압박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빈틈 한번 노린 거거든요. 자, 호민기 하단 긁고 이득. 그러나 실각 스텝, 저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니나 유저들이 저렇게까지 실각 스텝을 잘 쓰지 않거든요. 농부엠 선수의 실각 스텝 타이밍은 정말 좋습니다. 저 웬만한 중단기도 피한다고 보면 돼요. 와, 이거는 끝낼 수 있죠? 지상 흐름을 되찾나요? 자, 6대1 상황. 여기선 흐름 끊어줄 때가 됐습니다. 더 가면 정말 위험해요. 오! 오, 무서운 지상의 스텝! 태켄 크리시 때 저런 스텝 많이 보여줬거든요. 하단. 자, 원잽에서 심리전. 원투. 기다립니다. 천천히. 어, 용포 이거 끝났죠? 병풍 제대로 이용하나요? 한 번 더 벽 가고 부시면 마무리되죠? 지상 6대2 스코어 하나 일단 가져갑니다. 자, 농부엠 선수 대 지상 선수의 아홉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어떻게 흐름 한번 끊어준 지상 선수고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중요한 건 농부 선수가 저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 와, 이거는 잘 노렸어요. 공격으로 들어올 때 한 번씩 참는다는 거죠. 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건 병력장이었어요, 분명. 그러나 확신이 있었겠죠. 쌍장, 슈퍼 쌍장 나오나요? 와, 카운터 아파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무섭게 들어오네요. 이거 월바운드! 자, 벽 돌리기! 깔끔하게 들어가고 쉐켄 하면서 가드까지 완벽하네요. 농부 실각 스텝으로. 오! 이거는 대충 분권 때리는 게 낫긴 하거든요. 아, 미스! 욕심냈어요. 타수가 하나 부족했으면 들어가는 콤보인데 타수를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저퍼 기다립니다. 오! 분권! 분권! 안 들어가요. 실각 연장! 심리전! 아, 계속 잡기 한 번씩 시도합니다. 저렇게 잡기 시도하면 어퍼 쓰고 싶은데, 자, 그 어퍼를 잘 맞춰줬어요.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농부 선수가. 자, 여기서 지상 병력장과 선택의 시간. 분권! 가드백 때문에 들게 하던 분권! 또 분권하면 근데 뇌절이. 와! 분권 두 번을 보여줌으로써 상대가 내밀게 유도하고 그걸 횡상고로 커버치는 지상 선수의 빌드업이었죠? 하이킥을 서로 노릴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와, 분권! 분권! 지상 선수의 분권은 역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자, 맞고! 또 분권 나오나요? 또 묶어 나오네. 압박 시작됐습니다. 어! 자, 콤보 미스. 어퍼 벽 보내고 콤보 잘 때리고. 외너퍼인가요 하단인가요? 외너퍼에서 하단. 횡상고 타이밍. 지상 6대3. 자, 농부엠 선수 대 지상 선수의 10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이질풍은 사실 오늘 좀 안 통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와, 기다렸어요. 아, 근데 딜레이 캐치가 조금 아쉬운 상황. 사흥이라도 때려줬어야 됐는데. 카운터 타이밍. 병력장으로 가나요? 날리고 여기서 이제 몰아넣어야 됩니다. 근데 농부 선수가 몰아넣기 전에 내미는 행동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끊어주는 플레이. 신기술을 상당히 잘 사용하네요. 잘 노렸죠. 지상 이질풍으로 벽광 콤보 때리고. 자, 선택의 시간. 선택의 시간. 이거 벽에 몰렸어요. 레드 맞으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뻗는 지상. 여기서 웬어퍼 캔슬하고 뭐 가드를 했으면 위험할 뻔했죠. 자, 농부 선수 하단을 조금 아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터집니다. 벽에서의 압박, 지상 선수의 폴이 압박이 좋았지만 농부 선수 니나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정말 완벽한 수준으로 압박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저기서 내밀고 싶거든요. 하루 종일 막아야 됩니다. 저는 농부 선수랑 할 때 한 20초 동안 막아본 적이 있는데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거든요. 간접적으로 지금 오랜만에 체험하고 있는 기분이네요. 자, 아이보리. 와, 이거 잘 때리고. 자, 일단은 점프 기술 써봤지만 안 걸리고 계속 압박, 계속 압박. 와, 지상 선수 노림수가 좋아졌어요. 노림수가 좋아졌어요. 자, 짬발 두 번. 플레이가 달라졌습니다. 지상 선수가 짬발 두 번이라뇨.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슬라이딩을 맞춘 뒤에 횡신해서 이지를 거냐 아니면 횡신 가드를 하냐 백댓시를 하냐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농부엠. 자, 가드 잘해줍니다. 빠져나오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 자, 분권 뻗어봤지만 안 들어갔고
슬라이딩. 아 끊어줬지만 다시 한번 원투. 끊어줘도 내미는 게 농구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끊어줬을 때 본인의 플러스 이득 프레임에서 하이킥 같은 걸 노려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와구 끝거리. 이거는 좀 기분 좋은 시작인데요. 자 여기서 일단 피하고 계속 내밉니다. 농구 선수 계속 내밀 거예요. 여기서 또 원투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와 정확한 딜캐 놓치지 않아요. 셋 다 벽까지 가고 대륙 횡단 체력 담궈보세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지상 선수 대 농부현 선수의 11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용포 잘 피해주는 농부엠. 사실 저 악마발 맞고 제가 알기로는 사흥이 들어가지 않나요? 자 딜레이 캐치. 농부엠 선수가 내밀 때 신기술이 빠르다 보니까 판정을 이용해주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횡신해서 엎어 때려줬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지상 선수가. 하이킥 구르는 쪽으로 같이 횡신. 자 딜레이 캐치 확신이 없었죠. 어퍼 안 되면 되는데. 되는데! 아, 쉐케! 오기 전에 무조건 때리네요. 자, 기다리는 모습, 지상, 어퍼. 와! 벽 갑니다, 또. 안전하게 잘 때리죠. 농부 선수가 콤보루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별로 다 잘 때리기 때문에. 자, 이거 맞으면 월바운드인데 계속 당해줄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진짜 압박 보세요. 그니까 이 압박 모음집만 해도 한 10분 나올 거예요. 농부엠 선수의 경기는. 와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벗어나야 된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그니까 지상 선수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벽에 몰렸을 때 저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하단 기다리고. 와 분권 타이밍보다 더 빨랐어요. 분권 타이밍보다 또 빨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퍼 타이밍보다 더 빠른 기술이 나오나요? 어퍼 막고 딜레이 캐치. 아니 딜레이 캐치가 아니라 심리. 네 3대8로 서로 로우 하이 찍기 로우 하이 캐릭터스 이거만 한 거 아니야? 화랑 대 화랑은? 자 지상 대 농부엠 선수의 12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농부엠 선수가 가져가면 거의 예, 끝난 상황 오는 거거든요. 아, 이 3개 압박할 때 사실 하이킥을 써주는 게 그러니까 오답이 될 수도 있는데 정답에 가까운, 그렇죠 이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이 될 확률이 그나마 좀 적은 편이죠. 저걸 깔아놔야 이제 쉐켄한 다음에 가드를 하던가 하단을 긁던가 타이밍이 나와서 쉐켄 이득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 이거 뭔가요? 오 이득 봤죠? 사실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단이 나오면 레이자츠로 3타 상단을 피하면서 때리려고 한 거거든요. 하이킥? 네 그렇죠. 앞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저렇게 하이킥을 써놔야 농부엔 선수 심리가 말립니다. 아 이거 좋은데요 흐름. 지상 케이 데미지 계산 잘못했어요. 왜냐면 이거 시즌 3 계산이에요. 시즌 4 계산으로는 예, 체력 오른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와구 타이밍인데요. 어? 뭐? 끝거리 뭐죠? 자 벽까지 보내고 지상 콤보 잘 때립니다. 자 또다시 한번 내미는 농부. 와 다 막았어요. 지상 선수 다 막았어요. 자 현안 안 되면 되는데 현안 안 되면 되는데 기와나 기와나 현안 안 되면 되는데 분권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 아 2타로 4대8.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농부엠 선수 대 지상 선수의 13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오 갑자기 시작 변경장. 압박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나요? 다시 한번 변경장. 농부 선수가 병풍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내밀 걸로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황에선. 어 낚시 걸었어요. 어머? 어머 위험한데요? 와 빠른 기술 공중 판정이고 빠르죠. 연접까지 너무 아픕니다. 하단이냐 중단이냐 이거 잘하면 벽도 부시고. 아 욕심냈어요. 타수가 실수가 나왔죠. 어어어어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실수죠. 타수 미스에 이은 잘못된 판단. 농부 선수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자, 웨너퍼2 3타를 씹었기 때문에 이제 웨너퍼2 나오면 쉐켄 압박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끊어주느냐,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분권 타이밍 노리고 있어, 분권. 근데 농부 선수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병력장에 쓰던가 해야 되는데, 오, 딜캐 못하고 분권만 병력장 안 씁니다. 딜레이 캐치 잘해주는 농부의 3타. 어우, 비약을 노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상황. 그렇죠, 웨너퍼2 다음에 쉐켄이 나오죠. 이제 와, 잘 때립니다. 또 때리나요? 아, 네, 동전 갑자기 주웠어요. 이거 레아 캐슬? 안 하고? 레봉으로 가나요? 거리가, 오! 야! 안 돼! 아! 아, 너무 아쉬운 상황. 진짜 아쉽습니다. 자, 뒤 잘 잡았죠. 하단 긁고. 용포 노릴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용포 잘 노렸죠. 농부 선수 입장에서도 용포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용포가 안 나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역시 붕신은 붕신입니다. 분권 확실하게 꽂아줘요. 자, 대시대시 압박으로. 근데 사실 대시대시 압박을 하려면 상대보다 먼저 뻗어주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농부 선수가 내민 타이밍들이 거의 다 이기고 있어서 이 대시 압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자, 잘 때려주고. 자, 계속 압박 들어가는 농부엠.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멈출 수가 없어요. 파워크래시 조심해야 돼요. 지상 선수는. 자, 기다리네요, 기다리네요. 농부 선수 기다리네요. 파크 썼고 뒤집고 9대4. 점수 하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14번째 세트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와구 깔아두고. 어우,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수인데 잘 들어갔어요. 용포 3타 있는데요. 두건 안 들어가고 다시 한번 타이밍 노리나요? 벽광이 되길. 아, 안 됐고 농부 막고 딜레이 캐치. 정확합니다. 하나 둘 셋. 어, 넷. 미스. 와, 이 한 번 미스가 크거든요. 사실 니나 같은 캐릭터들은 벽에 몰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발사대기 잘 피해주네요. 원잽에서 어퍼 안 들어가고 다 피해요.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지금은 갈가먹기 싸움. 이러다 결국 누가 먼저 띄우느냐. 자, 와구 넘어뜨리고 그는 싸움. 하이킥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우와, 우와, 컵킥이 나왔어요. 어떻게 뜬금없는 타이밍. 자, 계속 이득 챙깁니다. 와, 이거 지상 선수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네요. 저 횡심 왼손이 이득이고 저게 이제 이득이기 때문에 앉으려 그러면 분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좀 강제적인 심리전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막장 심리기 때문에 통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 선수 말렸어요. 이번 라운드는 분권 5대9. 자, 하지만 여기서 한 판 더 이겨야 더블 스코어가 아니게 됩니다. 자, 농부행 선수의 지상 선수의 15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어퍼 다시 한번 어퍼 노려주네요. 근데 어퍼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한번 역으로 어퍼 맞거나 리버스 디바인 같은 거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돌리나요, 설마? 돌리긴 너무 어려웠던 각. 옆으로 돌리면 분권각이 나오긴 하는데요. 빠져나갑니다, 농부에. 자, 기다리고. 와! 아, 근데 지금은 지상 선수가 뭔가 하단의 빈도가 너무 없긴 해요. 현혈 같은 걸 좀 긁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자, 횡신의 손 이제는 슬슬 통하지 않는 상황. 비약! 상대비 잘 노렸죠? 자, 벽 보내고 콤보. 이후에 심리의 병력. 그렇죠, 하단 풀어야 됩니다. 하단 풀어야 돼요. 풀어냈어요. 이렇게 한 번씩 풀어내줘야 농부 선수도 말립니다. 기다리고 아이보리 마이너스 상황. 용포에서 다시 한번 용포 내미는데요. 자, 계속 못 내미는 게 압박. 그러실 수 있는 30개 감사합니다. 벽까지 가나요? 콤보 잘 때리는 농부엠.
역가드 패턴으로 낙법 안 치길 잘했죠. 낙법 치면은 위험하거든요 저기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0. 한 번 더 하나요? 한 번 더 하는 척만. 횡신 왼손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냥 대놓고 기다렸는데 노부 선수가 여기서 중단으로 뛰어줍니다. 부실 수 있죠? 완벽하게 때리는데 자 한 방 어떻게 되나요? 지상 선수 한 방이 있어요. 딱 한 방 한 번만 띄우면 띄웠어요 레몬벽권. 자 지상 너무 잘 때렸습니다. 야 이런 역전이 나오네요. 이거 큰데요. 이번 라운드에서 이번 세트가 확실히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자 벽까지 보내고 농부엠 잘 때려주고 쉐켄 압박 시작됐어요. 짠손 다시 한번 용포하단이 먹힙니다. 그러니까 용포하단을 보고 못 막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상단 나오는 타이밍에 나와줘가지고 자 운도 따라주고 있는 지상 노림수가 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레이지 근데 슬라이딩 두 번 두려움이 없는 농부엠. 어차피 이번 세트 저도 자신에겐 세트 스코어가 너무 유리하단 겁니다. 자 슈퍼상자 계속 공참상장이라 많이 써주고 있고요. 자 벽 근처 용포 노리고 싶은 상황. 군권 맞고도 이렇게 안되고 기다리고 어퍼 노리는 상황. 그렇죠 어퍼 잘 노렸죠. 지상 벽까지 갑니다. 부시고 오 벽 잘 돌리고 콤보 완벽해요. 병기창인가요? 그런데 분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끊는 농부엠 또 끝나요. 또 끊고 용포 기다리고 자 다시 한번 파크 빠져나오려고 하는 농부엠 레드도 남아있고 분권 9대6.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6번째 세트 농부엠 대 지상 경기 시작합니다. 번째 용포 캔슬에선 보통 병력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용포 캔슬 했을 때 농부엠 선수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계속 내밀고 있거든요. 사실 저렇게 한다면 용포를 맞춘 걸 보고 캔슬하고 어퍼 같은 걸 눌러주는 게 좋긴 합니다. 병력장 날려주고 아 이거 띄우는 게 더 좋았는데 그래도 때렸어요. 때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붕권 맞고도 이렇게 이거 벽 갈 텐데요. 잘못하면 갈 텐데요. 아 근처 한 방 노릴 수 있어요. 레붕 붕벽이지 병력장. 어 왜 아프셨죠? 억울한데요. 와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벽 안 부셔졌으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부실 기회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 이득이 챙겨지나요? 챙겨집니다. 다시 한번 병력장 어디 때리나요? 아 이득 챙긴 건 농부엠. 자 횡신 기다리는 지상 자 심리전 이득 프레임 압박 들어갑니다. 와구에서 멈추지 않아요. 지상 선수도 자 그리고 이제 농부 선수가 멈추지 않는 시간. 아이보리 마이너스 심리 막고도 이렇게 왜 그러니 하단이냐. 아 하단으로 와 이거 흐름 지상 선수에게 넘어가는데요. 자 어퍼 노리기 악마발을 슬슬 농부 선수도 긁어야 됩니다. 와 비질프 너무 아프죠? 원잽 저렇게 긁다가 상대 내민 타이밍이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지상 선수 입장에선 원잽을 보여주기만 한 겁니다. 저걸 주력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와 타이밍 벽 근처까지 몰아넣을 수 있고 다시 한번 파워크래쉬와 횡심왼손 용포 분권이 남아있습니다. 파워크래쉬 와 이걸 피하면서 때릴 생각까지 했어요. 농부엠 상단 대피로 분권한데 타이밍 먼저 압박하는 건 농부엠 막았어요. 기다리고 레드 정확하네요. 자 반시계 시작은 반시계입니다. 이질풍이 아까 초반에는 안 먹혔는데 슬슬 뭔가 이질풍 타이밍에 대한 방식이 자 생겨난 것 같죠. 지상 선수에게 횡상고 조심해야 됩니다. 농부엠 와이타 카운터 벽까지 가나요? 자 잘 보내주고 쉐켄 압박 빠져나옵니다. 지상 파크리시 남아있죠? 파크 각인데요 여기서는 파크랑 분권의 이지거든요. 자 하지만 끊어줬고 벽 아 미스 되게 잘해줬죠. 지상 기왕가요? 짬발 두 번? 안하고 캔슬 짬발. 이건 예측 못하죠. 와 9대7입니다 자 농부엠 선수의 지상 선수의 끝나지 않는 대결. 지상 선수가 흐름을 탔습니다.
몇 번째 세트죠? 17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자, 확정타 농부엠. 농부엠 선수도 슬슬 위기긴 하거든요. 이질풍 타이밍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사대기로 아까처럼 카운터를 노려줄 수 있습니다. 농부엠 선수가. 와, 어퍼 타이밍. 벽이 너무 먼 맵이라 이거는 농부 선수한테는 괜찮은 맵인데 지상 선수 입장에서는 좀 병머리가 어려워요. 불꽃!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 욕심을 내거든요, 지상 선수는! 지상 선수 불꽃 욕심을 내거든요. 두 번 씁니다. 어, 발산 들어가고 발산 붕꽃 발붕 플러스 마이너스 0. 반격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막아요. 이제 딜레이 캐치까지 슬슬 돌아오고 있는 지상. 자, 벽 앞방 월바운드입니다. 자, 하지만 미스 한 번 더 노려줄 수 있고 글루그로 빠져나왔어요. 이거 이득이죠. 와구 조심해야 됩니다. 레이지긴 한데 먼저 내미는 농부기 때문에 내미는 거 허치게 유도해서 때리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하단으로 들어온 거 조심해야 돼. 와! 어퍼 기가 막히네요. 캔슬 안 해도 되죠? 레이지야 트러. 한 라운드 따내면 9대 8 갑니다 이거. 자, 호민기. 자, 악마발 이후에 확정타. 발사대기 한 번씩 노립니다. 역시나 사실 발사대기를 깔아두는 건 공참상장을 쓰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자, 벽 근처 벽에서 심리 이러고 분권 많이 하거든요. 그 분권을 의식시켜놓고 상단과 하단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지상. 재미를 보고 있어요. 파워크래쉬 심리 잘 들어가고 자 짠발 기상 개꿀 대팔 갑니다 지상. 그런 거예요? 대박. 자, 농부 선수 대 지상 선수의 9대 8 상황. 이제는 몇 번째 세트인지 의미 없습니다. 한 번 지면 지상 선수 패배고 두 번 이기면 지상 선수가 승리합니다. 즉 농부 선수는 여기서 이겨내고 싶어요. 자, 외너퍼 긁고 잘 막습니다. 농부. 아, 이거 호민기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는데 지상 선수 어퍼 타이밍이 아까부터 날카롭고 굉장히 매섭죠. 자, 맵에 흩날리는 눈처럼 지금은 차가운, 예, 차갑게 게임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농부 선수가 상당히 침착해 보이긴 하네요. 반면 지상 선수는 조금 데미지 싸움을 가고 싶어하는 급한 모습. 자, 연잡 잘 들어가고 하단 잘 그려줬어요. 자, 잡기 슬라이딩 과감하게 씁니다.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퍼 타이밍 예술이에요 지금. 농부 선수가 어퍼를 의식을 안 하는 게 아닌데도 맞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공참 상장. 자, 풀어내고 서로 잘 풉니다. 자, 어우, 백캐시 미스 같죠? 악마벌인가요? 슬라이딩으로. 자, 한 라운드만 가져가면 농부엠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과연 게임 어떻게 흘러갈지. 천천히 기다리는 농부엠.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급할 필요가 없어요. 데미지 조금 주고 천천히 압박 조여 오면은. 어, 근데 비약! 자, 지상에 한 번의 기회. 벽이 없어서 아까처럼 파워크래쉬 압박 이런 건 못하거든요. 거리 싸움을 결국 해야 되고 띄우기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발사대기. 자, 하지만 그건 농부 선수도 마찬가지. 기다린 모습. 어, 분권! 한 번 더 노리나요? 분권! 안 통했고! 슬라이딩! 아, 이거! 어, 근데 콤보 미스! 안 죽어요, 이러면! 이거 죽을 뻔했는데 삽니다. 살고 마지막 선택이 중요해요. 자, 마지막 선택 잘 막아낸다면 지상 선수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농부 여기서 끝내고 싶죠? 자! 아, 지상! 살아남습니다! 이걸 살아남았어요! 야, 명장면이었습니다. 왜냐면 9대 8이라서 명장면이에요. 일반적인 세트 스코어면 명장면까지는 아닌데, 자, 이 압박감을 이겨내기로 있다는 거고. 기다립니다. 지상 이질풍 들어가지 않고 아이보리. 자, 압박 들어온 건 농부엠. 이질풍 들어갔어요. 병력장으로 날리는 선택지. 달려와서 무슨 기술을 쓰느냐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카운터 터지면 지상 선수 여기서 끝나요. 어퍼 맞으면 끝나요. 자, 안 떠야 돼요. 최대한 신중하게. 그러면서 아픈 데미지를 꽂아 넣어줘야 되는 지상. 외너퍼 2. 아, 짬발바크가. 아, 여기까지네요. 그래도 엄청난 명경기를 보여주면서
와 진짜 사나이의 캐릭터가 뭔지 보여줬던 지상 선수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고, 역시나 농부엠 선수 니나 절대적인 권위자라는 걸 한 번 더 이번 경기에서 입증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농부엠 대 지상 선수의 경기는 농부엠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농부엠 선수는 15만원의 상금 그리고 지상 선수는 5만원의 상금을 타당 알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